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 랩사 나스미디어는 2019년 2분기 잠정 실적을 이의 발표했습니다.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11억 원, 영업이익 82억 원으로 2018년 2분기 대비 각각 17%, 29%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고 당기 순이익은 49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.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 213억 원, 영업이익 62억 원을 각각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%, 31%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3%포인트 증가한 29%로 개선됐습니다. 나스미디어는 분기 취급고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뚜렷한 성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2분기 성장에는 온라인 DA의 대형 광고주 수주와 프로그래매틱 바잉 플랫폼인 애드믹서의 연동 확장 및 대표적인 퍼포먼스형 플랫폼인 엔스위치의 화이트 레이블링을 통한 해외 성과 가시화가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또 자회사인 플레이디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매출, 영업이익, 영업이익률 모두 증가했습니다. 나스미디어는 KT와 함께 KT 슈퍼 VR 내 VR 광고를 시범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신규 광고 상품 발굴을 통해 국내 미디어 광고 시장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